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컴백할 때마다 커리어 하이를 찍는 아이들입니다. 초동 판매량 성장률이 284%를 돌파했고요.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음악방송 1위 트로피도 휩쓸고 있는 아이들은 못 맞지? 오늘은요,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최초로 완전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아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제 페리예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완전체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이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분부터 우리 개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아입니다. 세 분 정도. 자, 우리 막내부터 인사해볼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연입니다. 완전체가 최초예요. 럽게임에서. 맞아요. 와, 진짜 자주 왔는데. 그렇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왜? 민니, 미연, 우기 씨는 진짜 많이 왔고. 맞아. 소연 씨는 이제 음악을 만들 때 그때 초창기 때 좀 많이 왔었고. 맞아요. 슈아 씨가 최초입니다.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아, 자기 자신한테 축하하신다고. 네. 아니, 슈아 씨가 금발도 처음이고 러브게임도 처음이에요. 맞아요. 어, 올해 진짜 많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렇네요. 좋겠다. 재밌겠다. 좀 네. 새로워요. 예, 오늘 잘할 수 있겠죠? 네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오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으로 각종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초동 판매량 성장률이 284%를 돌파했다. 와. 대박.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신기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방금 들었어요. 아, 진짜? 구체적인 수치는? 네. 네. 많이 늘었다는 알았는데. 아, 심지어 말도 안 돼. 아, 정말 정확한 수치는 정확한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 네버랜드에게 감사 인사를 예, 우리 또 태국어, 중국어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어, 겁은 Neverland就会慢慢的和其本个网站那个support和我们的力量，哎，哥，发点赞，哎，我们都打牌对，哈哈，很嗨。对，哦，我们能取得今天的成绩，都是因为Neverland你们的努力，然后呢，我们一定会更加努力，然后不辜负你们的期望，相信下次我们一定会更棒的，加油，加油，加油！李秀熙，多加个，부탁드려요。 对，就像雨琦说的，就是谢谢你们一直来的支持，然后我们才有今天的成绩。嗯，所以以后我们会更努力，然后成为你们的骄傲。所以是 한국어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네버랜드 정말 이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 너무 신기한데 제 네버랜드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목소리 잠깐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우기 씨가 목소리가 약간 잠겨가지고 오늘 원래는 이제 우기 씨가 하드캐리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목소리가 살짝 잠겨가지고 예, 이제 골고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오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독의 느낌으로. 네, 좀 이게 디렉트 좀 주시고 예, 네. 여기 우리 멤버들 오늘은 예, 리더 소연 씨 아니라 오늘 우기 씨 눈 맞춤으로 네. 좀 잘 좀 따라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피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은 어, 이
다섯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드로 컴백을 했잖아요. 네. 누드 굉장히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두 글자인 누드 뭐 예를 들면 안녕 뭐 인연 뭐 만남 이렇게 오. 제목이 두 글자인 예전 노래와 지금 노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아 재밌겠다. 그렇죠. 예,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무대 위 4분 동안 매직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크릿의 매직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시크릿 매직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소연 씨도 정확하게 포인트 안무를 기억하고 계시고 맞아요. 미연 씨도 어머어머 정확하게 에이, 포인트 안무를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 진짜 매직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마술쇼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오페라 이제 칼멘 아리아 예, 멜로디를 샘플링했는데 소연 씨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 샘플링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가사 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쓰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동시에 저희가 뭐를 먼저 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해서 네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냥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이번에 뮤지컬 같이 연습하고 해보니까 어땠어요? 제일 좋았던 거 아니면 힘들었던 거 뭐? 뭐 힘드셨습니까? 미니언이 있습니까? 네, 제가요. 뭐 힘든 거 있었어요? 아 힘든 거. 아, 나 그거. 저희가 이제 의상이 네. 이제 힐을 신고 이제 도는 안무도 많았어요. 뮤지컬적인 걸 보여드리고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었어요. 아니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의상이 거의 네. 본인 몸무게만큼 그렇게 무거워. 의상이 좀 가벼워야 훨씬 더 좀 춤추기가 좋지 않을까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 20kg짜리 옷 입었을 때는 거의 못 움직였어요. 네. 그 먹지도 잘 못하고 뭐 그랬나? 먹기는 먹었는데 옷이 너무 무거우니까 옷은 무거웠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컨셉을 위해서 또 아름답게 네.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멋있어요 이번에. 맞아. 보람이 있어. 한선아 씨가 요즘 배우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민님이한 우기 씨 나왔을 때 네. 완전체로 아는 형님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 이번에 네. 나갔잖아요. 네. 그러네. 여기서 말하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연기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민니 씨는 사실 본인이 연기했던 걸 업계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했고 이제 우기 씨는 이제 액션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우리 슈아 씨는 어떤 장르 하고 싶어요? 저는 장르 상관없어요. 다 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쁘게 태어난 건데. 슈아 씨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카메라 보시고 근데 그거 중국말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네, 했어요. 그거 그럼 오늘 중국어 버전으로 한번 그 유명한 대사. 좀 길게 안 하는데 네. 그 대사? 대사 그냥 느낌. 아, 그 마지막에 할게요. 네. 수아전 하오 난고. 이게 지금 난 예쁘게 태어난 건데 이거죠 이거죠. 태국어 가능합니까? 예쁘게 태어난 건데. 미니까 망고 소일라와. 오늘은 뭐 두 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네, 저 미연이만큼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진 그룹이죠. 광야 여신 에스파의 걸스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대본이에요. 아유 미연 씨 즐겨요. 네, 즐기고 있어요 요즘에. 네, 처음에 이제 럽게임 왔을 때는 아우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럴 때 됐죠. 그렇죠.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가장 먼저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네. 가장 아름다운 멤버 자기소개하라고 그렇죠. 자, 에스파 걸스가 흐르고 있는데요. 에스파 걸스 이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들의 누드가 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라디오에 흘러나온 거 알고 계셨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네.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LA에서 최초로 네. 걸그룹 최초로 예.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최초네요, 슈아 씨. 진짜 많아. 그래서 네, 이제 미국 진출이 정말 라디오까지 코앞에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우기 씨의 삭발 공약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점점 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꿈은 진짜. 이뤄진다. 네. 네. 소중해요. 어머니, 네. 갑자기 전화를 하셨네. 왜 갑자기 어머니를? 보실 거예요. 마음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빌보드 차트 진입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아, 민니 씨가 연말 시상식에서 제대로 보여주신 무대죠. 비스트의 픽션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민니 픽션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So like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네버랜드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아이들의 누드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속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아이들의 누드 네 각종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네, 음악방송 1위 했을 때 혹시 못다한 소감 있어요? 아, 나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있어요? 한 번씩 다 했다. 다 했죠, 다 했죠. 네. 아니 음악방송에서 1위 공약으로 누드 김밥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시 1위 하면은 혹시 누드 과자 있잖아요. 그 막대 과자. 그 누드 과자 먹으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 공약. 예, 네, 공약. 네.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누드 과자.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민니 씨가 네. 제가 보니까 엔딩에도 그렇고 생일날 선글라스 끼고 해피 버스데이 하트. 네. 어떻게 즐거웠어요? 무대에서 그게 주인공 되니까 어때요? 진짜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그리고 네버랜드랑 같이 생일 보낼 수 있어서 그렇죠. 네. 팬사에서도 같이 보냈고 네, 네. 그날 팬사도 했고 네. 엄청 축하 많이 받았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 잘 보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누드의 뮤직비디오 썸네일이 우리 슈아 씨. 아, 슈아 씨. 오. 아니 이거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느낌 어땠어요? 저는 좀 처음에 아 좋은데 너무 기쁜데 자세히 보면 좀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어요. 근데 본인의 생각, 생각. 그쵸. 더 예쁜 거 있는데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물어봤는데 다 예쁘다고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예, 예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혹시 다른 사람 반응, 부모님 반응이나 뭐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계속 링크 보내줬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칭찬도 많이 왔고. 예. 네. 이번에 슈아 씨 파트가 엄청 또 많아가지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 많이 늘고 맞아요. 부르면서 늘고. 아니 변태는 너야라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부분을 슈아 씨한테 준 거는 다른 분들도 해보시긴 했어요? 녹음을? 녹음 안 해봤어요. 아, 네. 그럼 처음부터 슈아였네요. 네, 맞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뭔가 제일 여기서 직설적으로 말할 것 같은 캐릭터가 슈아였던 것 같아요. 직설적 캐릭터. 이번 진짜 멋든 힘으로 소화하고 있어요. 멋있다. 진짜 슈아 씨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슈아 씨가 최초가 많아요. 예.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네 멤버 모두 활발한 개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day Girls Day의 Something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모두 그 포인트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지금 다 아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처음 봤는데 멤버들이랑 너무 잘 우리 씨 윙크요? 아, 잘 어울려. 민희 씨 너무 잘 어울리고 뭐 미연 씨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수아 씨랑 다 잘 어울려요. 진짜. 혜리 씨가 이때 진짜 사나이 하면서 정말 큰 사랑 받았잖아요. 여기도 또 우리 예능 블루칩 우리 우기 씨가 있잖아요. 혹시 또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아니 다 같이 아니면 우기 씨 뭐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저는 요즘에 그거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뭐야? 지구 오락실? 실학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네. 거기에 귀여워요. 우리 우기 씨 나가면 진짜 잘할 텐데. 진짜. 그치? 게임도 잘하시죠. 게임 잘하죠. 자, 거꾸로 말하기. 가위바위보. 와! 졌다! 그렇지. 살짝 맞아. 와. 아니, 그래서 나영석 PD님, 우리 나중에 아이들의 우기 씨 꼭 한번 캐스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여행 갈 때 이 노래 들으면 마구마구 설레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여행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여행 좋아하고 휴가에 진심입니다. 예. 오, 슈아 씨는 그때 한 반년 정도 휴가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반년 정도 뭐 하고 싶어요? 반년 하면은 제가 뭐 할이 많아요. 네. 저는 해외도 많이 가고 우리 해외 투어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네. 별로 자유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요. 네. 그럼 3개월이면 안 되고 반년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년 엄청 길다. 길어요? 전 세계 일주를 꿈꾸시네. 저는 왜 이 올해도 많이 시간 엄청 빨리 흐려요. 맞아요. 저는 시간 너무 빨리 흐르다고 생각해요. 저 반년 전 딱 좋은 것 같아요. 반년 좋다. 아니 그리고 소연 씨도 저는 31살 이후에 쉬고 싶다. 아니 그 31살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31살이거든요. 맞아요. 제 나이 때 쉬고 싶긴 한데. 31살을 한 이유는 네. 이제 만으로 네. 이제 29살 정도부터 이제 쉬고 싶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제가 음악하는 것도 무대 하는 것도 다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네. 좀 더 즐기면서 네, 여유롭게 하고 싶어서 하는 느낌? 저도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근데 소연 씨는 왠지 31살 되면은 뭔가 여유를 즐기시면서 하실 거예요. 다 아니래요. 좀 내려놔야 되는데 소연 씨는 31살 되잖아? 지금하고 똑같아. 그게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열정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나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 거 외에 다른 팀 프로듀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네, 같이. 그래서 그래서 정말 열정적인 네,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래 뭐 상상은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31살에 어떨까? 미연 씨 31살에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네, 그냥 저는 하루 이틀 정도만 쉬면 돼요. 하루 이틀? 네. 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네. 사람마다 또 느낌이 다르니까. 네. 오래오래 한번 일해보세요. 네. 여러분, 함께 해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4위 공개합니다. 노래에서 쿨 워터 향이 풀풀 풍기죠. 시스타의 소쿨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아이들 또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들 러브게임 혹은 아이들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똥을 보라를 일으켜다 가요계의 상큼한 물보라를 일으킨 분들이죠. 오마이걸의 돌핑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돌핑 흐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걸의 타이틀곡이 아니었습니다. 살짝 설레서나니 타이틀곡이었는데 수록곡이지만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은 곡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수록곡 맛집입니다. 사실은 민니 우기씨 저작권을 러브게임에서 항상 챙겨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예약하고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많이 틀어주세요. 맞아요. 많이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기씨 리셋하고 다크 네, 우리 참여 작곡했는데 이때 곡 만들 때 뭐 비하인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금방금방 생각나서 썼어요. 어땠어요? 일단 리셋은 네. 사실 미아 언니 솔로 나갈 때 제가 주고 맞아요. 싶었던 곡이었고 맞아요. 예. 이 곡은 뭔가 청량하고 뭘 그랬는데 예. 재밌는 게 이번에는 소연이랑 같이 그 소연이가 작사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막 가사 완전히 반전이 있어가지고 더 매력적인 그렇죠. 전혀 다른 곡으로 바뀌어진 곡이죠. 맞아요. 예, 우리 민니 씨도 이번에 작사 작곡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체인지 조각품. 네. 네.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 예, 어때? 네. 곡 작업할 때 어땠는지. 곡 작업할 때 일단 조각품은 사실 되게 옛날부터 써놨던 곡이긴 한데 네. 또 이번에 소연이가 되게 마음에 들어했고 네. 그리고 작사도 도와줘가지고 네. 되게 앨범. 들어갈 줄 몰랐어요. 되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냥 네. 마음 비우고 그냥 한 거예요. 되게 옛날에 써놓은 네,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못 쓸 줄 알았는데 또 이번에 들어가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소연 씨 어떻게 들었어요, 딱 처음에? 그냥 사실 어떤 것보다도 조각품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조각품 했을 때 사실 처음에 가사가 왔을 때는 네. 나는 절대 너의 조각품 되지 않아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뭔가 조각품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각품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또 뒤집은 거네요. 네, 뒤집혔네. 완전 그래서 원래 잘 뒤집잖아 소연 씨가. 네, 뒤져있었어요 작업. 네. 왜냐면 본인이 만든 곡도 쓰다가 느낌이 아니면 또 뒤집잖아요. 뒤집고 버리고. 네. 아니 그래서 스타일이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 작사 작업을 같이 해봤잖아요. 스타일 좀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둘 다 근데 되게 이게 뉘앙스 살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민니 언니가 조금 더 그 언어적인 네. 뉘앙스 살리는 거 되게 더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우기는 조금 더 가사적인 거 느낌 되게 많이 주고 네. 네. 슈아 씨 이거 녹음하면서 멤버들이 이렇게 작업한 곡을 들어보니까 녹음할 때 슈아 씨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멤버로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네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하나 골라주세요. 네 곡 중에요? 체인지 조각품 리셋 어렵다 어렵다. 슈아의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체인지 체인지. 좋아요. 리셋도 네, 뭐 수록곡 여러분 다양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취향대로 골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록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 정도 곡이 나가면 저작권이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노래가 좋네요. 그럼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아 컴백 준비가 한창인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의 루팡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카라 루팡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라 곡 중에 명곡이 많아요. 예, 정말 명곡이 많은데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될 거예요. 너무 기대된다. 네. 진짜.
15주년을 맞아서 완전체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아이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주년이면 2033년입니다. 요, 33살이네. 그럼 11년 뒤야. 11년 뒤. 대박. 2033살이야? 응. 어리네 아직. 나 35. 그렇죠. 36. 6? 6. 민니 씨하고 미연 씨 36. 아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2033년에 어떨 것 같아요? 36? 36 언니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냈나? 37인가 봐. 37. 37. 내가 6이야. 네. 민니 씨 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 글쎄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생기지 않았을까. 네. 슈아 씨는 일 계속 할 거예요. 일 계속 할 거예요. 슈아 씨는요? 저요? 네. 저는 아마 그 강아지 한 10마리 키웠을 거 키울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강아지가 점점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아지겠죠. 많아하고. 네. 네. 뭐 이런 상상들을 살포시 한번 해봤습니다. 2033년이라. 아이고. 그때까지 네버랜드도 건강하고 좋은 음악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때도 콘서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왜냐 한 번씩 하려고요. 죽어요. 노래마다 노래만. 발라드. 발라드. 지금 발라드곡 말고. 그리고 그때는 또 다 또 솔로가 있어서 또 솔로 무대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할게요. 다섯 여왕님들이 무대 위를 찢었어요. 네. 레드벨벳의 퀸덤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쌍위 자취했습니다. 오! 퀸덤으로 고 있습니다. 우기씨가 지난번에 그 스테이씨의 윤씨하고 연락처 주고받은 얘기 한참 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슬기씨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아 비하인드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슬기언니 옛날부터 되게 머리가 방송에서 막 친해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진짜 이게 아는 분이 없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 방송 통해서 연락 달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제가 이거 영상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네. 언니 저 여기 있어요. 연락 주세요. DM 왔어요. 와 대박. 스토리가 이어졌네요. 와, 이렇게 근데 그 DM 딱 받았을 때 딱 왔을 때 느낌 어때요? 올게 왔다. 올게 왔다. 혹시 우기 씨 DM 또 보내주고 싶은 그러니까 DM이 왔으면 좋겠는 다른 선배님 계세요? 아 이분이랑 좀 친해. 해주고 싶다 있어요? 저는 뭐 다요. 다 아, 주세요. 네. 네. 아, 열려 있습니다. 우기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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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좋아해요. 네. 아, 네. 우기 씨 앞으로 오빠들 말고 언니들만 연락하세요. 언니들 꼭이요. 네. 아 레드벨벳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활동할 시에 전원 금발을 했었더라고요. 이번에 언니. 전원 금발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특히 슈아 씨, 슈아 씨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 해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이게 해보니까? 해보니까 일단 예뻤어요. 네 예뻤고 네 다음에는 흑발을 하고 싶은데 네. 여자는 소연 언니랑 그 우리 헤어쌤들 너무 네. 뭔가 계속 다른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색깔. 탈색한 김에 뭔가 땀이 이것저것 땀 바로 더 바로 덮으면 또 안 좋거든요.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쉬우니까 왠지 이제 또 슈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김에 지금 다른 진짜 맨날 그 헤어쌤 항상 담새 뭐 할까 갈색 할까 막 했는데 뒤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무슨 생각 무슨 컬러 할까 세뇌로 예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죠? 예 예뻐요. 예 이것도 정말 최초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민니 씨는 헤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앞머리를 네. 이제 블랙핑크 리사 씨하고 그 스프레이 정보를 공유했단 말이 들리던데 얘기 좀 해주세요. 공유 받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 얘기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네.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진짜 서로
똑같은 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스프레이 엄청 많이 뿌리고 어. 그리고 바로 스프레이 뿌리고 이제 드라이기 네. 바로 하면은 완전 고정. 아, 진짜 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춤출 때 막 머리 쳐도 우리 민니 씨는 앞머리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런 스케줄은 또 조금만 뿌리고 그렇죠. 진짜 무대 할 때는 장난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뿌리면 돼요. 진짜 네 올리면은 다 같이 턱 이렇게 하나로 그냥 과자처럼 그냥 신기하다. 네 약간 튀긴 것처럼 바삭바삭해요. 네. 아니 근데 몰랐어. 근데 이게 태국인들이 진짜 잘해. 이거를 이제 리사 씨도 진짜 잘하고 여기 민니 씨도 진짜 잘하고 앞으로 뱀뱀 씨 앞머리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2위 공개합니다.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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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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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아줘.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절제된 섹시미가 뭔지 알려주는 노래죠. 미스 A의 허쉬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2위 차지했습니다. 와 허쉬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안무를 다 지금 다 하고 계셔가지고 안무 파티야 파티. 아, 이 안무가 정말 킬링 파트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우기 미연 씨의 예, 이 댄스를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버해줘. 네네. 진짜 섹시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허쉬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Yellow C-A-R-D 미선 너무 면침범이야 babe 매너는 여기까지 It'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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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아이들의 맏언니인 나 미연이에게 선 넘는 멤버들 모두 경고입니다. 아이유의 경고송 삐삐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했습니다. 대본입니다. 대본입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대본을 참 네. 감사하게. 잘 썼죠? 자, 아이유의 삐삐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예능과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선 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아니, 이번 활동할 때 예능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영상이 봐도 봐도 아이돌 영상이 끝도 없이 뜨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맏언니 라인 민니 미연 씨가 보기에 요 멤버가 요즘에 조금 선을 너무 넘었다 하는 멤버 한 명만 있으세요? 요즘? 있으세요? 아 지금 잠깐. 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없는 거 같은데 잠깐. 아니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네. 말하지 말고 그 멤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밝히지 마. 예, 네,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네. 요즘? 네, 요즘에. 요즘 아니고 그냥 네. 옛날부터 계속. 네네네. 변하지 않아요. 아 변하지 않아요. 그 친구한테 한마디만 좀 남겨주세요. 본인 알아듣게. 아 알아듣게. 네, 그렇죠. 뭐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언니라는 생각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우리가 요즘 꼰대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소원이 너희 뭐야? 이거는 진짜 우리 뭐 거의 그냥 이건 정말 억울해요. 아, 이 얘기를 드는 거는 다른 팀 왔으면 기절해 여기. 그러니까 네. 네. 기절해 진짜. 그런데 네. 하루 잘 지내보자고요. 네. 네. 그리고 민니 씨는 그 멤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옆 옆자리에 있는 거긴 한데 옆자리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저 아닌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적당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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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뭐 꼰대란 얘기 이거 들리고 하니까는 네. 우리 저 꼰대 아니거든요 여기. 예, 우리 막내가 예 미연아 잘하자 예 반말 모드로. 아니, 저를 위한 코너잖아요. 이런 반전이. 네, 네,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연아 잘하자. 네. 잘해보자. 잘해보자. 네. 아, 기분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사실 여기 뭐 3개월밖에 차이가 아닌데, 사실 우기 씨도 막내인데, 사실 3개월 차이면 막내 라인이 네. 그쵸. 이제 막내처럼 귀엽게, 뭐, 미연아 잘하자 한번 부탁드려요. 저 여기 하세요. 민니야 잘하자. 민니 씨한테. 아, 민니야요? 네. 한번 해줘요. 민니야. 잘하자. 역시 우기 씨는 참 귀여워. 노래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아이들 민니 우기가 팬심으로 애정하는 그룹이죠. 슈퍼주니어의 대부리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정말 전원이 뭐 MC, DJ, 뮤지컬, 연기 뭐 정말 각 분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탐나는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미연 씨는 지금 MC 하고 계시고 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연기도 했었고 우리 미연 씨는 네. 더 탐나는 부분 아니, 네. 저요 저 네. 라디오요. 아~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수다쟁이어서 아, 그렇죠. 왜냐면 웬디 씨가 지금 8시 라디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시는 안 되고 6시도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나중에 6시 안 되고 나중에 한 10시 10시 아침 10시요. 아니요 밤 10시 밤 10시 괜찮죠. 그러니까 밤 네. 10시 괜찮죠. 우기 네, 씨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연기 예능 연기하고 싶어요. 야 연기에 대한 또 갈망이 크네요. 민니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도 연기 그리고 아 그거 뭘 모델 모델. 야 잘 어울린다. 아 모델 할 수 있지. 런웨이 이렇게 워킹이라든지. 왜냐면 여기 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우리 민니 씨가 여기 키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민니 씨가 키를 맞추려고 굽을 낮은 걸 신어서 그렇지. 네. 맞아요, 여기 맞아요, 사실 맞아요. 민니 씨가 비율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왜 알아요? 민니가 엄청 슬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사실 민니가 만약에 그쵸. 솔로로 나온다 그러면은 네. 굽 높은 거 신으면은 저희 네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최고죠, 맨날 최고. 민니가 솔로 하면은 최고죠. 진짜 가장 높은 맞아요. 구두를 신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연씨하고 민니씨하고 우리 민니씨 솔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하는 음악 말고 정말 아. 높은 힐을 신고 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꿈을 이룬 서운 꼭 많은 이들의 롤 모델이 그리고 사실 그 모델이라는 꿈을 저는 그래요. 실제 런웨이에 안 서도 음악을 통해 해서 런웨이에 쓸 수 있어요. 모델이 되어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음악을 일단 만들어야 돼. 모델로. 하, 너무 멋있겠다. 소연 씨 뭐 하고 싶습니까? 저요? 이 두 가지 할 수 있다면요. 네네네. 뭐해? 뭐 음악 만드는 거 계속하고 다른 분야 혹시 뭐 나, 하고 나 싶어? 나 소연이 연기. 연기. 잘할 것 같아요. 연기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캐릭터 어떤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요? 우기 씨. 아니 왜냐면 저는 액션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액션은 뭔가 그런 거 그런 연기 좀 잘하잖아. 스릴러. 스릴러가 뭐 아니 약간 반전 있고 나쁜 사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악한 역할인데 네, 반전 있고. 그쵸. 반전. 전소연 씨 그거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런 연기 배웠어, 눈빛. 배웠어. 아,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와 벌써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슈아 씨는 어떤 분야? 저는 MC 하고 싶어요. 아니야 연기 하고 싶어요. 연기 장난이에요. 여배우 씨. 여배우와 또 MC를 하고 싶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해. 그래서 네. 그 미연이 항상 예 배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꿈을 이루라고. 네. 네. 그래서 항상 부를 때마다 고맙다 언니. 맞아. 예배우님. 예배우님. 근데 앞으로도 꿈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살짝 내려가서 부탁드린 건데 우리 규현 씨의 음악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그래도 태국어로 하는 건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그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니 씨예요. 네, 민니 씨. 네, 가사. 네. 너 오히려 한국어 가사는 그냥 하는데 태국어 가사는 또 네.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네, 할게요. 샌양유지자문 컨팅어로 자중니 만난난 매우 펀즈 브로이 전도 샌빅번 꺼인 콩포로 개차스마 샌양 잠다이 투기양 가이미 괌숙해나이 아펑와 점미스권 디헨타인유티 정난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태국어가 노래로 하면 더 좋아. 진짜! 아니 제가 이걸 발라드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한국말은 이게 발성을 앞에서 하잖아요. 네. 이제 태국어는 약간 이 뒤에서 소리가 나는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네. 네. 목소리가 좀 달라요. 그쵸? 네. 본인이 할 때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이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위 남았는데요.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1위 공개하기 전에 잠깐만요.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월드와이드 뮤지션입니다. 빌보드를 찢는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 속 1위 사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아, 너무 빨라요. 아니요, 진짜 빨다. 빨랐어요. 네. 한참 빨라요. 맞아요. 여기 진짜 빠른 거예요. 근데 완전체가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해보니까. 너무 일단 너무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저희에 대해서 네, 얘기한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 우기 씨 오늘 잘 따라왔어요? 멤버들이 오늘 어땠습니까? 어? 나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는 분? 나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네.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 오늘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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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활동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함께 맞아요. 해주셔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더 많이 만나려면 앨범이 또 빨리 나와야 되니까 소연씨 어떻게 다음 거 구상 돼 있죠? 어때요? 네, 어제도 미팅하고 네. 벌써요? 네. 벌써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소식자로 제가 항상 소연씨 추천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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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소식자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민니 씨 먹는 네. 거랑 소연 씨 먹는 거랑 차이 많이 나잖아요. 저 그렇게 적게 먹진 않죠. 언니 진짜 적어요. 진짜 안 먹어. 언니 진짜 안 먹어. 아니 언제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소식자로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긴장돼요. 네. 나중에 소식자로 또 대식자로 방송 같이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버랜드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따랑해. 자 카메라 보시고 둘 셋 네버랜드 따랑해요. 아이들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